최근에 이제 챔피언스리그도 토너먼트 단계로 접어들고 리그도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슬슬 내년 시즌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나온다. 뭐 당연하죠. 특히나 큰 클럽일수록 그리고 대단한 선수일수록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음바페가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상으로는 야 이거 잘하면 이적할 거라고 생각했던 음바페가 파리에 남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만한 소식이 있어요. 일단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랑 링크가 됐었던 것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죠. 올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진짜로 레알 마드리드에 갈 뻔했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제시했었던 금액이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맞아요. 1년 남은 선수한테 이 정도 투자한다? 그것만으로도 레알이 얼마나 음바페를 원하고 있는지가 저는 잘 증명이 됐다고 그리고 놓치면 하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결정타는 그거였죠. 음바페가 인터뷰를 직접 했죠. 레알로 갈 뻔했다. 그리고 나도 레알로 가고 싶었지만 뭐 여섯 상황이 이렇게 돼서 파리에 남게 됐고 뭐 올 시즌 이제 파리에서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음바페가 얼마 전에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생테티엔전에서 두 골,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 통산 156번째 득점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세운 기록과 동률 156골 네, 타이가 네. 됐고 파리 생제르맹 역대 최다 득점자 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공동 2위죠. 공동 2위죠. 질라탄이 180경기를 뛰었고요. 음바페는 205경기를 뛰었습니다. 질라탄도 대단한 거지만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스타일에서는 스타일에서는 뭐 음바페도 골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선발 라인업에 처음에 뛰는 위치로 봤을 때는 205경기에 156골이 조금 더 대단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아 205경기에 156골? 아. 180경기에 156골이 근데 더 대단하지 않나요? 기록만 그러니까 놓고 보면. 기록만 놓고 보면 대단한 건데 이제 스타트가 질라탄은 중앙에 서고 음바페는 이제 측면에서 스타트하는 걸 고려한다면 위치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질라탄은 지금의 파리 생제르맹이 이 스타군단이 되기까지 그렇죠. 유럽 메가 클럽이 되기까지 있어서 대단한 역할을 했었던 공격수. 아 그럼요. 저는 좀 그렇게 봐요. 물론 아구에로와 여러분 지금 안에서는 또 이제 히든풋볼이 한창 아 웃음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형철이가 수협으로 이제 이적한 첫 번째 데뷔거든요. 아 바뀌었죠 본인이랑. 네, 저는 이제 화요부 어제 화요부 녹화 아주 그 성황리에 또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아 형철이가 수협으로 간 거 좀 견제하나요? 전혀 견제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차피 송수호 강성주 알아서 팰 거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종희 대표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사실 든든하죠. 든든하죠. 예. 아무튼 자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게 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의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공로를 한 두 선수를 꼽으라면 아구에로와 그 다비드 실바를 꼽습니다. 네. 근데 저는 파리 생제르맹에 있어서는 질라탄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보고 제가 2014년에 그 파리를 갔을 때 샹젤리제 거리에 그 파리 생제르맹 스토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면은 그 질라탄 모형이 그냥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맨시티는 아까 다비드 실바랑 아기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빼먹을 수 없는 게 야야 투레 아니야. 야야 투레. 저는 약간 덕현이 말한 거랑 살짝 다른 게 약간 질라탄의 야야 투레 느낌이고 그 뒤에 온 네이마르가 오히려 나는 실바 아기로 느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뭐 이거는 뭐 저희 그냥 둘이 견해 차이니까. 의견 차이인데 아무튼 그만큼 대단한 거다.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래서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 역사상 최고 득점자가 되기 위해 카바니만 남았다. 이 PSG의 득점왕은 무시할 수 없는 타이틀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볼 얘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음바페에게 진짜 메가급 오퍼를 제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이게 거절하기 어려운 엄청난 오퍼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오퍼라는 금액적으로 거죠. 금액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액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돈으로 사실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돈이 사람 흔들리게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막말로 예. 형이 예. 뭐 그래. SBS에서 아무튼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상파에서 예, 예. 아 지상파에서 연봉 개 때려 박아. 얼마? 몇 배? 지금 받는 거 외부 활동 오케이. 10대 0. 다 네가 알아서 가져가. 지금 하고 있는 외부 활동 다 가져가고 우리가 너한테 기본 연봉을 세후 1억을 줄게. 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안 가요. 그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가 음성 콘텐츠 때도 막 여기에서 연봉 몇 배면은 회사 이직할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박종윤과 이주원의 품을 떠나기는 쉽지 않다.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직 이제 제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런 얘기 사실 그것도 있어요. 아니까. 안 오는데 뭐하러 간다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 똑똑해. 어? 야 만약에 실제로 만약에 나한테 지금 그 오빠가 와 있어? 그러면은 아이 모르겠네요. 뭐 고민해봐야죠. 하고 갈 수도 있지. 근데 안 오는데 내가 뭐하러 간다 그러냐? 본인은 아 있었나요 지금 오퍼가? 안 가죠 저는. 오퍼가 있나요 지금? 아니 전 안 가죠. 있어도 안 가죠. 아 있어도 안 가요? 네, 저 이스타TV 종신이에요 저는. 이스타TV 제가 이스타TV 퇴사한 날 언제인 줄 아세요? 이스타TV 망한 날입니다. 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왜요? 이스타TV는 망하지 않습니다. 박종현이 있는 한.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 죽을 때까지 안 망할 거니까. 어 종현이 형은 한 쉰까지만 한다던데? 네? 더 그렇게 죽을 때까지는 안 할 것 같던데요? 그럼 어떤 다른 형태로 누군가에게 넘어가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그게? 그때 아니지 주원이 형은 또 평생 할 수도 있죠. 예예. 그렇죠. 이주원 황덕현 둘이 이제 아니 뭐 우리 지금 여기서 열띠게 녹음을 하고 있는 손변에게 또 아. 지분의 상당수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손변님이 또 은근 해외 축구를 보시거든.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아스 얘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네네. 파리 생제르맹은 6월에 계약이 완료되는 음바페를 상대로 재계약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음바페는 3년 연장 제한 내용으로 시즌당 세후 5천에서 5,300만 유로를 수령하게 되며 그러니까 세후예요. 네. 네, 이 금액. 거액의 계약 보너스 또한 받게 된다. 예. 계약서에는 음바페가 2년차 이후 파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협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될 것이다. 이게 메리트가 엄청난 겁니다. 자 세후 5천에서 5,300만 유로면 저희가 예.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이 5천만 유로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600, 700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네. 67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하나로. 670억. 세후 670억을 수령을 하고 예. 여기에 와 진짜 큰 돈이다. 계약 보너스가 따로 들어와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게 3년 계약을 제시를 하는데 예. 2년을 더 뛰고 나면 이거 너 다른 클럽에서 제안 오면 협상할 수 있는 그거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2 플러스 1이라고 보고 이게 축구에서는 잘 안 쓰는 계약 얘기인데 이제 선수 옵션이라고 해요. 선수가 알아서 이 팀과 계약할지 아니면 다른 팀과 계약할지 네가 결정해 이 팀과 남을지 말지를 그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메리트가 엄청난 제안이라고 볼 수 있고 마르카에서는 지난 2월 파리 생제르맹이 은바페를 지키기 위해 기록적인 액수의 재계약을 제시하면서 은바페의 파리 잔류가 뒤늦게 급물살을 탄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이때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무슨 백지 수표를 뭐 제안을 했다느니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마르카 쪽은 그 거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는 것 같고 익스프레스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막기 위해 블록버스터급 재계약을 제시했다. 이 계약으로 음바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호날두가 수령하는 연봉의 두 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저희가 아까 670억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호날두 선수 연봉의 두 배다. 이게 오히려 팬들에게는 와닿는 금액일 거예요. 훨씬 더 체감상. 뭐 다른 선수 두 배도 아니야. 호날두 두 배야. 네. 이거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언론이죠. 레키프 얘기를 들어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에게 연간 5천만 유로에 달하는 2년 계약을 제시했다. 이것은 아스가 얘기한 거랑 어느 정도 비슷하죠. 금액이 거의 비슷하네요. 네. 네. 여기에는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1억 유로의 계약 보너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야. 음바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까는 계약 보너스가 그냥 크다고만 했는데 계약 보너스가 1억 유로면 아스에서도 사실 1억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액을 말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레키프 쪽에서를 조금 더 강조해서 언급하기 위해 이쪽에서만 지금 언급을 하는 거고 예. 이 1억 유로의 계약 보너스 얘기를 레키프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다른 데서도 예. 하고 있고 예.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호날두에게 주급 50만 파운드 정도를 지불을 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만일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의 재계약을 받아들이면 호날두보다 두 배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선수가 파운드 받는 선수 아니잖아요. 근데 두 배라면 그러면은 주급이 100만 파운드인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사실 한 20만, 30만 파운드만 받아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편에 속하는 건데 주급이. 제가 봤을 때는 한 80, 90 뭐 이 정도가 되더라도 이 그 예. 계약 보너스 때문에. 아니 계약 이것 보너스가 때문에 지금 두 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미쳤네. 네. 1억 유로면. 이것 때문에 지금 두 배라고 하는 것 같고.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에게 제시한 계약은 2024년까지 계속되는데 예. 이때 음바페의 거취 문제가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행에 엮어서 다시 불거질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 행은 저는 끊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잔류를 한다고 해도. 자 그래서 르키프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 어떤 카운터 오퍼가 나올지 이건 두고 봐야 될 문제다. 이 금액에 상응하는
이 금액보다 높은 건 쉽진 않지만 근데 카운터를 쳐야 된다며. 그러면은 이 금액에 상응을 해야죠. 것도, 상응하는 네.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딱 포인트는 그겁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카바니의 대기록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올 시즌 플러스 다음 시즌이면 지금 페이스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음바페가 경신한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네. 이걸 깨고 이적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 태자 득점자라는 타이틀을 이거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면 이것을 뒤로 하고 본인이 어렸을 적부터 열망했었던 이 드림 클럽으로의 이적을 음바페가 추진을 할지. 이제 이거는 뭐 지금 음바페 입장에서 좀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음바페예요? 그럼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레알 갑니다. 아, 이유는? 일단 파리 생제르맹에서 저는 이룰 수 있는 것도 꽤나 이뤘고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이런 최다 득점 기록 물론 이제 카바니 넘어서면 더 좋지만 예. 이게 사람 이름 몰라요. 음바페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2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요. 막말로 우리가 정말 어렸을 적부터 주목했었던 그 초대형 유망주들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의 다이슬러 선수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다이슬러는 부상 때문에 비교적 커리어를 아주 일찍 마무리한 케이스죠. 아마 20대 후반에 중후반인가 마무리. 막 그랬을 거야. 예, 굉장히 좀 일찍 마무리했죠. 근데 예. 음바페가 지금 이렇게 잘 뛰고 있지만 우리가 홀란드가 이렇게 부상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했나요? 못했죠. 못했죠. 예. 근데 음바페도 사실 그런 일이 물론 이제 음바페가 뭐 부상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음바페가 정말 큰 부상으로 인해서 에이징 커브까지는 아니어도 폼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변수가 2년 안에 있을지 모르는데 본인의 드림클럽이 나를 이렇게까지 열망하면서 원하고 있다? 저는 그러면 레알 쪽으로 마음이 훨씬 갈 것 같아요. 저도 드림클럽부터 바로 가요. 음바페라면 이적하고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기록 나중에 가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돌아가서? 네, 돌아가서. 이 선수가 프랑스 국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음바페의 결정 이게 정확하게 음바페가 어떤 결정을 내리진 모르지만 확실히 흥미진진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 레알로 가는 게 뭐 기정사실화가 됐던 것처럼 흐름들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하죠.